Esther, ¿no? . 제가 쓴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아까 서현철 선배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각국의 언어는 다른데 코미디라는 것의 언어가 같더라고요. 뭐냐면 사실 코미디라는 게 인간이 되게 부족할 때 그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그 부족한 면들을 감추지 않고 이렇게 좀 사랑스럽게 드러내줬을 때 저는 웃음이 나오고 그 웃음을 통해서 사실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뭐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 두 작가분들 그런 차원에서 되게 인간에 대해서 되게 부족하고 뭔가 좀 못나고 어색한 면들을 되게 사랑스럽게 감싸주는 것들이 저한테 되게 다가왔었고요. 그거를 그 정서들과 그 의미들을 잘 드러내는데 많이 노력을 했고 제가 많이 다듬은 건 사실은 좀 말 프랑스 분들이 좀 말이 좀 많더라고요. 그게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을 시작하면 거의 뭐 A4 한 장 두 장을 넘어가는 말들이라 사실 우리나라의 언어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들을 최대한 많이 줄이고 좀 리듬감을 살리는 데 좀 많이 주력을 한 것 같습니다. 일정 봐가면서 하고 안 하고 그런 거냐? 사진은 충동적인 거야. 이런 말은 좀 그런데 목 조른 건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? 야, 뭐 그런 걸 묻고 그래 방금 전에 조른 분이한테. 아니 이건 중요해. 생각해봐.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두 끼리 맞춰서 하잖아. 마침 주방에서 싸우고 있었어. 마침 옆에 칼이 있어. 화가 난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칼을 집어서 확! 1초도 안 걸리고 상황이 끝나. 그런 남편은 잠시 어안이 경공하다가 얼굴을 감싸주고 절경이 시작하지. 어! 언니! 내가 무슨 짓을! 그거 어려울까? 보통 충동적인 사람인데. 근데 목을 조른 건 거의 1분 넘게 걸렸을 텐데. 그럼 넌 재수 씨 목을 1분 넘게 계속 조르면서 재수 씨가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계속 관람하면서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. 이건 흉악범죄야. 계획범죄라고. 아니야. 계획범죄 아니야. 너네도 알잖아. 나 계획성 없기로 유명한 거. 아, 재수 씨 생각보이는 명목을 빕니다. 생각보이는 명목을 빕니다. 내가 빕니다. 내 앞에서 명목을 빌어주니까 기분 참 미워하다. 재수 씨가 널 위협했어? 위협? 신체적으로 널 위협했냐고. 어. 싸가고로 맞았어. 아주 살짝 아픈 건 아니었는데 기분이 더러웠어. 그래서 경고했지. 어디 위험장소에 오림피아도 때려주지 먹으러 끌어버릴 테니까. 아이고 겁지도 안 말이야. 근데 이 말 끝나자마자 정말 오림피아를 싸가고 날아왔어. 그것도 볼수있으로 정말 정말 기분 더러웠어.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잠깐
정당방위 아닌가? 정당방위? 싸대기 두 배 맞고 목 졸라 죽이는 게 정당방위? 아니 정상 참전이 되지 않을까? 평소에 시몽이 애틀 뺀 적이 한 번도 없잖아. 아주 온순한 양이었다고. 근데 그 양이 싸대기를 두 대 맞았어. 그 양이 자기도 모르게 분노해서 그냥 확 들이받은 거지. 얘는 어쩌면 기리는 양이. 기리는 양이 1분 넘게 목을 졸으면서 그 광경을 직접 봤구나. 아이씨 무서운 양이네. 근데 진짜 제대로 확인해봤어? 잠깐 기절한 거 아니야? 심장이 기도해봤고 코 밑에도 흔들어봤어. 정말 열렵겠구나.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니 이 개자식아? 심폐조세술도 해보고 인공호흡도 해봤어. 할 줄 아는 건 다 해봤다고. 할 줄 아는 것 중에 성공한 건 목 조르는 거밖에 없구나. 근데 왜 신고 안 했어? 보통 이런 경우에 경찰 신고부터 하지 않나? 설마 우리 보고 하라고? 야 신호, 친구로서 충고할게. 너 지금 당장 경찰서 뛰어가. 뛰어가서 침착하게 자초지종 말해. 절대 흥분하면 안 돼. 침착하게, 아주 침착하게. 야 안 돼! 너무 침착하면 안 돼! 너무 침착하면 연생살이 보면 볼 거라고. 그러면은 피하면서 말해. 한 장이 뛰어야 돼. 우리가 같이 가줄까? 우린 친구잖아. 우리가 도와줄게. 그 경찰에다가 아는 걸 다 말할게. 야, 야 우리가 뭐라는데? 부부관계가 안 좋았던 거 아니에요. 늘 갈등이 있었고 늘 가시밭길 같았고 늘 사람판 위를 걷는 것 같았다고. 재수 씨 성격적으로 재수 씨도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았었다고. 상당히 많았었다고. 심호는 늘 참고 참았지만 오늘만큼 참고 힘들지 않았겠냐고. 분명히 전혀 참여가 될 거야. 우리 프랑스는 운동한 남자. 자 심호 우리 저 가자. 그리고 사이좋게 한 차를 타고 가자. 응? 천안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회사 연습도 하면서 그,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. 이렇게 말해? 네. 이 말만 해? 어, 그런데. 요즘 그래?